안녕하세요, 미스터 선입니다. 쉬운 패턴의 힘 32번째 시간이고요. Is it true that 이라는 패턴을 배워보겠습니다. Is it true? 자, 이 표현 아주 좋죠. 왜냐하면 that 이하를 날려버리고요. Is it true만 가지고도 의문문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어떤 의미가 되나요? 진짜야? 라는 의미가 되죠. 다른 말로 영어로 하면 really에 해당하는 또 다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really 쓰면 되는데 is it true라는 말은 뭐하러 존재하는 걸까요? 자, 이유가 있죠. 우리가 앞에 보다시피 that 이하를 붙여줄 수 있습니다. 뭐뭐라는 that 이하가 사실이야? 라고 말하려면 is it true를 써야죠. really 다음에는 물론 말을 이어서 할 수는 있지만 한 문장으로 완결되게 할 수는 없죠. 자, 그래서 is it true 해놓고 당신이 궁금해하는 어떤 사실을, 놀라운 사실을 붙여주면 됩니다. 자, that은 뭐냐? that은 이 뒤에 문장 나올 거야 라고 앞에서 예시해주는 표현입니다. 자, that이라고 말하고 그 뒤에 그냥 문장이 나오는데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그가 gay야, he is. 이렇게 말해주면 he is gay라는 문장이 나올 거니까 준비해를 알려주는 that이 되겠죠. 자, 그런데 that이라고 알려주지 않고 갑자기 문장이 튀어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is it true? is gay? 자, 이해할 수 있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that은 생략도 가능한. 그래서요, 이런 경우에 이 접속사로서 쓰이는 that은 대부분 중요하지 않고 생략도 가능한 경우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Is it true that 한 다음에 문장을 만들어서 붙여주시면 어떤 의미가 된다? 그게 진짜야? 라는 의미가 된다. 기억해 주십시오.